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친 사람이나 동물을 외면하기는 참 어렵다. 2016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시몬 서판틴, 이 나무에서 떨어진 새끼 다람쥐를 발견했을 때 어미 다람쥐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다람쥐를 발견했을 때는 털도 없고 모양도 이상한 피덩이였다. 태어난 지 5에서 6일쯤 된 것 같았다. 추위에 떨며 어미 다람쥐를 향해 소리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어드 판다에 말했다. 그녀는 갓난 다람쥐를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 딘제찌어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집에서 키웠다. 그러나 아무리 귀여운 다람쥐라도 집에서 키우기란 쉬운 게 아니었다. 시몬은 처음 몇 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 시간마다 먹이를 주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했다며 3개월 동안 직장에도 데리고 갔고 밤에 잠 잘 때도 함께 있었다. 시몬은 신발 상자에 담요를 깔아주어도 다람쥐가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어야 안심하는 것 같다며 침대에서 함께 잠든다고 말했다. 딘제찌는 이제 다람쥐 특유의 귀여운 모습을 갖출 만큼 성장했다. 시몬은 여행할 때 늘 데리고 다닌다. 여행용 케이지에서 벗어나 제 어깨 위에서 자동차 여행을 즐긴다고 전했다. 시몬은 언젠가는 다람쥐를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딘제찌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다람쥐를 처음 야생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시몬은 다람쥐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일과가 되었다. 하지만 딘제찌는 바깥에 내보내도 항상 저녁이면 돌아왔다. 3일을 바깥에서 지낸 적도 있는데 그때는 아침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딘제찌가 첫 임신을 했을 때 나무가 아닌 시몬의 집에다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집에 놓여있던 서랍을 골라 두루마리 화장지로 집을 꾸몄다. 그러나 딘제찌의 첫 출산은 순탄치 않았다. 당연히 있어야 할 본능을 발휘하지 못해 출산하는 시간에 잠이 들었다. 시몬은 우리는 다람쥐를 깨워 새끼를 꺼내려고 했다. 약 1시간가량 사투를 벌이다시피 했는데도 꼬리부터 나와 버려 안타깝게도 사산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임신은 그래도 상황이 괜찮았다. 딘제찌가 일반 다람쥐보다 큰 편이라서 임신한 줄 몰랐다가 출산하기 몇 주 전에야 태동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4월에 딘제찌는 서랍장 보금자리에서 팅키를 낳았다. 하지만 두 번째 새끼 다람쥐도 몇 개월 후 생명을 잃었다. 작년 9월에 또 다른 아기 미스티를 낳았다. 운명인지 딘제찌가 젖이 나오지 않아 시몬이 다시 새끼 다람쥐를 기르게 되었다. 이제 시몬은 딘제찌와 새끼 다람쥐와 아름다운 유대감을 느낀다. 이 아름다운 우정이 오래 가기를.